그날이 왔어. 오늘은 3월 4일 개강날이고 나는 너희들과 같이 복학 겟레디를 찍어보려고 해. 나처럼 복학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새학기 맞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정말 처음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럴 텐데 어쨌든 나는 항상 이 계절 3월 공기를 맡으면 딱 그냥 새학기의 느낌이 나더라고. 교복 입고 등교했었을 때 생각이 막 나. 그러면 메이크업 진행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참고로 오늘은 토니몰이랑 함께하는 영상이야. 먼저 팁 컨실러로 잡티부터 커버해볼게. 오늘 기초랑 선크림은 마친 상태야. 트러블 자국들을 깔끔하게 커버를 해볼게. 지금 엄마가 청소를 하고 계셔가지고 청소기 소리가 약간 녹음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해해줘. 지난번 ASMR 영상 이후로 반말로 하는 영상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의외로 그거를 좀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 너네들이. 그래서 오늘 복학하는 기념으로 약간 복학생 언니 컨셉으로 한번 해볼게. 새내기 같이 준비해 영상 올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빠르지? 이렇게 1차 커버를 해주고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 짜자잔! 이번에 토니모리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더블 에센스 파운데이션이야. 나는 이거 포슬린 색상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붉거나 노랗지 않은 색상이라서 내 피부톤에 화사하게 잘 맞더라고. 피부에 도포를 해볼게. 아무래도 에센스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수분광, 광채나는 피부 메이크업 하기에 좋았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고 나는 이거 에어퍼프 사용해서 발라. 이게 에어퍼프랑 궁합이 엄청 좋아. 밀착력 있고 커버력 있게 잘 발려서. 이 파운데이션은 수분 에센스가 함유되어 있어서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운 발림과 제형이고 이렇게 보다시피 커버력도 있는 편이야. 발랐을 때 피부에 밀착이 굉장히 잘 돼서 매끈한 피부 표현으로 만들어줘. 내가 아무래도 휴학하는 동안 밤낮이 완전 바뀌어버려서 개강하기 전에 좀 다시 바꿔놨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 그래서 오늘 잠을 많이 못 자서 새벽에 자고 되게 일찍 일어났거든. 그래서 피부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되게 깔끔하게 밀착이 잘 돼. 로드샵 파데 중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제품 발견해서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어. 특히 피부 좀 푸석푸석하고 건조한 것 같은 날 바르면 좀 잠재워주는 것 같아. 중앙 부분 위주로 한 번만 더 도포를 해줄게. 가벼운 리퀴드 제형이라서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침 없이 밀착력 있게 잘 올라가. 아무래도 봄에는 미세먼지도 너무 심하고 환절기다 보니까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고 메이크업을 해도 잘 들뜰 때가 많을 텐데 그럴 때 이런 수분 에센스 함유된 파운데이션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아. 고정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파우더 처리 한번 해볼게. 오늘 월요일이지만 나는 친구들과 개강 파티를 할 거야. 왜냐면 화요일 금요일 공강이거든. 내일 쉬어. 나는 이제 졸업반이라서 들을 수업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이틀 공강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너네는 수강 신청 성공했니? 사실 나는 전공 수업만 들으면 돼가지고 그거 신청을 하는데 그거 신청하는데도 되게 긴장되더라고. 분반이 돼 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대 걸로 못 들을까 봐. 그래서 막 빛의 속도로 들어가서 성공을 했지. 이렇게 깔끔하게 피부 화장은 끝냈고 이제 아이브로우 펜슬로 눈썹 그려볼게. 내가 지금 앞머리 가르마 정돈을 못해가지고 일단은 그냥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최근에 앞머리 자르고 나서 좋은 점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는 날에 눈썹 그릴 때 그냥 좀 대충 그려도 된다는 거. 근데 사실 앞머리 없는 게 편한 점이 훨씬 많긴 하지. 근데 올해 진짜 걱정되는 거 중에 제일 큰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미세먼지. 평소에야 항상 뭐 집에 있었으니까 크게 걱정은 없었는데 이제 학교 다니고 밖에 나갈 일도 많고 한데 미세먼지가 안 사라지면은 숨을 어떻게 쉬고 살아야 되나 모르겠어. 오늘 미세먼지 수치도 매우 나쁨이더라고. 마스크를 챙겨 갖고 나가야겠다. 너네도 마스크 꼭 챙기고 다녀. 눈썹은 이렇게 그려줬어.
이제 뷰러를 해볼게. 내가 너네한테 중간 미션을 하나 던져주겠어. 지금 내 영상을 안 넘기고 이렇게 쭉 보고 있다면 너네들의 새학기 고민이나 새학기 자랑하고 싶은 일, 되게 기쁜 일 이런 거 지금 당장 댓글로 남겨줘.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나랑 같은 대학생이든 지금 내 영상을 보고 있는 너희들, 같이 새학기를 맞이하는 너희들의 고민 혹은 자랑거리나 기쁜 일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 내 영상, 이 영상 댓글창에서 함께 공유를 해보자고. 축하해줄 일은 축하해주고 내가 조언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또 답글도 남겨줄 테니까 혹시나 귀찮지 않다면 댓글 많이 남겨줘. 이렇게 해서 뷰러도 마쳤다네. 오늘 섀도우는 요 신상 팔레트 사용할 거야. 엄청 봄봄스럽지 않니? 일단 나는 오늘 이거 이 색상으로 베이스를 넓게 깔아줄게. 사실 너네가 새학기 패션 하울 봄 패션 영상 보고 싶다고 진짜 요청을 엄청 많이 해줘. 그래서 슬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영상도 이번 달 안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 아직 촬영은 안 했지만 내가 예쁜 옷들만 골라가지고 너네한테 소개를 해줄게. 오, 진짜 봄 색깔이다. 음영 섀도우 같으면서도 또 화사한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또 부어 보이지 않는 부담스러운 색깔이 아니니까 그냥 과감하게 영역을 넓게 잡아서 발라줘야겠어. 다음으로는 요 색상, 약간의 펄감이 있는 오렌지 살구 계열 색상인데 얘를 손가락에 이렇게 묻혀서 여기 눈 뒤쪽부터 앞쪽으로 그라데이션 시켜주면서 발라볼게. 앞쪽은 좁은 영역으로 바르고 뒤쪽을 좀 더 넓게. 나는 새학기 고민? 고민이라기보다는 요즘 드는 생각이 자랑은 아니고 평소에 그냥 뭐 남들한테 듣는 얘기로 착하다? 성격이 착하다?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듣는 편이거든? 유하다 뭐 이런 소리? 근데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칭찬으로 느껴져서 되게 그런 얘기들을 듣는 게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겠지만 약간 막 달갑지만은 않더라고. 그 착하다는 소리가. 왜냐면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나를 약간 착하다라는 그 단어 안에 가두는 느낌이랄까? 남들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나는 착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은 거야. 아, 일단 요 섀도우는 여기까지 다 발라줬고 내가 자주 쓰는 토니모리 백젤 라이너 이걸로 아이라인 먼저 그려줄게. 아무튼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솔직히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자신이 뭐 착하기도 착하긴 하지만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나도 안 착하고 싶을 때도 있고 뭐 별로 좋지 않은 생각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되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성질이 더러워질 때도 있는데 자꾸만 그런 소리들을 듣고 그 단어 안에서 좀 못 빠져나오다 보니까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런 일이 생겨도 화내는 게 쉽지가 않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은 더 타격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인 거지. 나한테 착하다고 말을 해주는 사람들은 되게 좋은 의미로 물론 칭찬의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솔직히 이거는 그 단어를 받아들이는 나의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올해 다짐 중 하나는 너무 착하다라는 단어에 갇혀 지내지 않기? 아무튼 너희의 고민도 듣고 싶어서 나의 고민 아닌 고민을 먼저 얘기해봤는데 내가 바라는 건 나도 그렇고 너네도 그렇고 할 말은 하고 살자. 착한 거랑 그거랑은 별개니까 내가 나를 제일 아껴줘야 하지 않겠어? 말이 쉽지, 그치? 아무튼 뜬금없지만 우리 모두 파이팅! 사실 오늘 처지게 그리거나 올려서 그리거나 할 계획이 딱히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손 가는 대로 하니까 약간 올려서 그려버렸네. 내 평소 아이라인 기본값. 난 약간 이렇게 올려 그리는 걸 좋아해. 다시 섀도우로 넘어와서 요거 펄감이 있는 이 색상을 눈 앞머리에 살짝 발라줄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눈 뒤쪽에 조금 더 짙게 음영을 주고 삼각존에도 이렇게 발라서 눈이 조금 더 확장돼 보이게 만들어줄게. 색깔 되게 예쁘지? 그리고 눈화장 마지막으로 요거 이 마스카라 사용할 거야. 이렇게 하면 눈화장 끝! 렌즈를 끼고 왔어. 오늘 낀 렌즈는 오렌즈 스페니쉬 그레이 원데이 렌즈. 블러셔 발라볼게. 오늘 바를 색상은 약간 장미톤. 내가 되게 좋아하는 색상이야. 이게 발색이 잘 되는 편이라서 브러쉬에 살짝만 묻히는 게 좋아. 볼 중앙 부분에 톡톡톡톡 발라줄게. 차분하고 되게 예쁜 색깔이다. 콧대도 살짝, 턱끝도 살짝. 그리고 쉐이딩 이거 사용해서 코 윤곽만 살짝 잡아줄게. 나 오늘 12시까지 등교거든? 근데 오늘 좀 일찍 일어났더니 시간 여유롭게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 근데 학교 가기 너무 싫다. 1년 쉬다가 가려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네. 이제 마지막으로 립 바르고 메이크업은 마무리해볼게. 지속력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 토니모리 퍼펙트 립스 이 틴트의 로즈 쇼킹 색상을 오늘 바를 거야. 예쁜 색이야. 이렇게 펴발라주고 이거 덧바르고 메이크업 끝낼 거야. 완성! 오늘 색조도 약간 봄봄 화사하고 피부 표현도 수분광으로 반딱반딱 잘 돼서 오늘 되게 마음에 드네. 오랜만에. 그러면 일단 옷을 갈아입고 올게. 내가 고데기 하는 것까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아서 오늘은 고데기까지 해보려고 그래. 일단 앞머리는 다시 내려가지고 왔고 앞머리 고데기부터 해볼게. 앞머리는 근데 사실 보여줄 것도 없어. 일단 내가 사용하는 거는 보다나 판고데기야. 이렇게. 이렇게. 열을 좀 식혀줘야 돼. 앞머리는 이렇게 하면 끝이야. 뭐 없어. 이 뿌리 볼륨도 같이 살려볼 거야. 빗으로 정수리에서 살짝 소량 띄워서 판고데기로 슉. 손 이렇게 대고 몇 초 동안 기다려주는 거야. 이렇게 살짝 뻥긋하게 볼륨이 올라와. 앞머리랑 볼륨 살리기까지 완료. 가르마는 약간 지그재그로 타줄게. 나는 가르마 이렇게 5대5로 나눌 때는 너무 일자로 이렇게 정갈하게 돼 있으면 약간 촌스러워 보여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살짝 타주는 편이야. 그러면 나머지 머리 고데기를 해보자. 이렇게 머리를 양쪽으로 싹 나눠서 왼쪽부터 해볼게. 이렇게 머리를 나눠서 뒷머리부터 소량 잡아주는 거야. 내가 평소에 되게 자주 하는 고데기 방법인데 이거 봉고데기로 해볼게. 이것도 보다 날 거야. 이렇게 잡아서 바깥쪽으로 말아주면 돼. 두 번 정도. 몇 초 기다려준 다음에 펴주는 거야. 이렇게 돼. 이제 머리 앞쪽은 조금 더 높게 잡아서 이쯤부터 이렇게 한번 말고 풀고 또 다시 말고 풀고 말고 풀고 이렇게 해주면 돼. 샤라라. 앞부분만 이렇게 살짝 위쪽부터 해주면 커튼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웨이브를 만들 수가 있지. 성공적으로 고데기가 됐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해서 고데기를 마무리해볼게. 자, 이렇게 고데기까지 마쳤고 귀걸이를 껴볼게. 오늘은 이 귀걸이 착용할 건데 이거 지난번 겨울 패션아웃 영상에서 소개했던 귀걸인데 혹시 기억나?
이거 착용해 볼게. 깔끔하면서도 화려한 귀걸이야. 귀걸이까지 착용해 보았어. 오늘 스카프도 멜 건데 이거는 예전에 비바문에서 구매했던 거고 한번 매볼게. 내가 스카프 매는 방법. 스카프 잡아서 묶은 다음 얘를 또다시 한번 안으로 탁 집어넣어서 묶어주는 거지. 나는 스카프 항상 이렇게 매. 사실 다르게 묶는 방법 몰라. 스카프 하니까 정말 복학생의 정석 같네. 오늘 메이크업이랑 스타일링 끝! 그러면 내가 오늘 뭐 입고 뭐 메고 갈지 코디 보여줄게. 귀걸이는 빈티지 할리우드, 이 스카프는 아까도 말했듯이 비바문에서 샀고, 오늘 입은 이 검정색 기본 롱 원피스. 허리가 되게 예쁘고 안정감 있게 잘 잡혀 있어서 라인을 좀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원피스야. 밑에는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 이 원피스도 지난번 겨울 패션하울 영상에서 보여줬던 아이올리 캐시미어 원피스인데, 그때는 회색 원피스를 소개했는데 내가 그거 입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이 검정색도 샀어. 이 코트도 그 패션하울 영상에서 소개했던 코트고 닐바이피 제품이야. 되게 탁한 하늘색? 거의 회색에 가까운 하늘색인데 흔하지 않은 색깔이고 나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색이라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코트고, 가방은 발렌시아가. 이 코트 입을 때는 크로스로 매는 것보다 이렇게 토트백으로 드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갈 거야. 신발은 자라 삭스부츠. 요거 무늬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아마 판매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 복학생 룩, 복학생 스타일링을 완성해봤는데 어때? 괜찮은 것 같지 않니? 그러면 나는 이제 슬슬 출발을 해야겠다. 우리 같이 학교 잘 다녀오자. 그럼 오늘 복학 겟레디, 반말로 하는 복학 같이 준비해요 영상 재밌게 봐줬길 바라면서 나는 또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들고 올게. 오늘은 이렇게 끝내는 게 약간 아쉽지? 그럼 오늘도 나랑 같이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자.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 안녕!간만에 서바인쿡. 나레이션 누구야? 나레이션이래. 모른 척. 김치 시키기 잘한 것 같은데? 맞아. 늦게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귀걸이 이렇게 거는 거. 그거 왜 해? 요즘 인싸들은 다 이거 하는 거 몰라?